단위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김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기리 종영된 닥터 차정숙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극 중에서 주인공이 급성 간부전으로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간이식을 거절해 결국 뇌사자 간이식을 받게 되지만 제2식은 남편의 간을 기증받아 생체 간이식을 받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간이식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식은 간 전체를 제거하고 건강한 다른 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이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생체 간이식과 뇌사자 간이식으로 구분됩니다. 생체 간이식은 현대 의술 중 난이도가 최고로 높지만 성적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생체 간이식 성적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간암의 경우에도 진행암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식을 통한 완치가 가능한데요. 혈관 침범이 없고 크기가 5cm 이하인 단일암이거나 3cm 이하이면서 3개 이하의 간암을 통상적으로 간이식이 가능하다 합니다. 생체 간이식의 경우 대부분 가족의 기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다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일정을 잡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전체 간암의 5년 생존율은 약 35%에 불과한데 생체 간이식을 받은 간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80%에 이를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생체 간이식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간암 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간이식의 단점은 건강한 기증자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복에는 문제가 없지만 간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기 때문에 기증자는 남겨진 3분의 1의 간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사자 간이식의 장점은 우선 건강한 기증자의 희생 없이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 전부를 통째로 이식받기 때문에 부분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뇌사자가 있어야 이식이 가능하고 이식 희망자에 비해 뇌사자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간이식의 약 75%는 생체 간이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사자 간을 배정받는 환자분들의 우선순위는 응급도라는 것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중증도가 매우 높고 응급을 요하는 급성 간부전증이나 말기 간경변증 환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간암 환자분들은 뇌사자 간이식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의 간암 환자에서 드물게 뇌사자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뇌사자의 간을 받게 되고 갑자기 선정되어 응급수술로 진행되고 뇌사자의 허혈성 간 손상 등의 영향을 받아 생존율도 생체 간이식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간이식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이식 환자들은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평생 매일 일정한 시간과 용법을 지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검사도 필수입니다.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감염 예방 원칙과 치료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비형 및 C형 간염의 예방을 위해 절대 금주가 필요하고 꾸준한 건강관리와 식습관 관리 그리고 금연도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간이식 후 5년 생존율 80% 전후로 우리나라의 간이식 성적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며 간이식 수술에 성공하면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